아무래도 기태가 날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. 의심을 한다면 어디까지 의심하는 건데요? 설마 아버님 돌아가신 것까지? 그건 절대 아닐 거야. 장 실장님이 나하고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한 말을 들으니 장 실장님하고 내 관계가 의심스러운 정도겠지. 그 양태성이란 사람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겁니까? 그놈도 마찬가지야. 기태네 집안의 재산이 장 의원님하고 내 수중에 넘어왔다는 것 정도. 입단 속에 놨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. 기태가 더 알아볼 거에 대비해서 순영이도 이미 다 조치해뒀어.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. 언젠간 밝혀지고 말 거라는 생각에 죄책감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힘들겠죠. 기태가 모든 걸 알게 된다고 해도 그놈이 뭘 할 수 있겠어. 이미 끝난 게임이야. 그놈이 사실을 알게 된다. 그놈의 비극이지.